수직 배관의 플랜지에 체결된 육각볼트를 보시면 육각볼트의 머리가 플랜지 기준 위에 놓인 경우도 있고 또는 플랜지 아래에 육각볼트 머리가 놓인 경우도 있는데요. 해외나 국내 공사를 하다 보면 특별히 왼쪽의 사진처럼 볼트 머리를 아래에 놓이게 시공하라고 명시되어 있는 프로젝트들이 종종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시죠. 먼저 수직 배관을 한번 보시면 육각 볼트를 오른쪽은 위에서 왼쪽은 아래에서 설치한 그림입니다. 그 다음으로 수평 배관을 한번 보시죠. 오른쪽은 유체 흐름 방향을 고려할 때 플랜지를 기준으로 업스트림 상류 쪽에 육각 볼트 머리가 위치하고 있으며 왼쪽은 플랜지를 기준으로 다운스트림 하류 쪽에 육각 볼트 머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프로젝트들에서 수직과 수평 배관 볼트 체결 시 유독 왼쪽의 그림으로 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왼쪽 그림처럼 시공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아스메와 같은 인터내셔널 코드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국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코샤에서 이러한 근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가능한 한 볼트 머리를 아래쪽에 위치하도록 하여 풀림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누설 방지라는 안전적인 측면에서 왼쪽의 그림과 같이 시공하는 것을 권장한다는 의미인데요. 그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볼트가 풀렸을 경우를 가정해 보시죠. 먼저 오른쪽의 수직과 수평 배관에서 플랜지에 체결된 머신 볼트가 풀렸다면 수직 배관과 수평 배관 모두 너트가 있는 쪽에서만 풀림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왼쪽 그림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어떠세요?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너트 쪽에 짧아진 여장 나사 산길이와 진동에 의해서 플랜지 면과 멀어진 볼트 머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운전 중인 플랜트 현장을 돌다 보면 수많은 볼트들을 모두 일일이 확인할 수 없습니다. 플랜지를 기준으로 육안으로 양쪽에서 모두 풀림 확인이 가능한 왼쪽 그림으로 볼트를 체결했다면 볼트가 풀렸을 경우 한쪽에서만 볼트 풀림 확인이 가능한 오른쪽보다는 세이프티, 안전적인 측면에서 왼쪽 그림의 체결 방법이 더욱 선호되는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더욱이 비좁은 공간이나 시설, 기기 장비들에 가려서 플랜지의 한쪽만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플랜지 양쪽에서 모두 볼트 풀림 확인이 모두 가능한 왼쪽 그림의 볼트 체결 방식이 더욱 권장되는 이유입니다. 어떠셨나요?